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셨죠. 예수님은 세 차례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곳에 모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만찬석에서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죠. 그가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이곳으로 올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지 않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오시는 것만은 피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시던 대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자 결단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순종할 힘을 얻으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할 수 없이 체포당했다기보다는 일부러 체포당하기 위해 그곳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신 후 예상대로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12절에 보면 로마 천부장도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천부장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음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의 성전 경비병도 함께 왔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밝히는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 했어요.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장풍이라도 쓰실 줄로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잡으려면 많은 군대와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대들이 50명씩 불에 타 죽은 사실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불이라도 내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궁리까지 했을지 모르죠. 예수님은 군사를 물리치고 체포당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체포당하고자 기도 시간에 결단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군인이나 경찰들이 오면 대부분들은 기가 죽죠. 싸울 수 없으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바를 때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요 하자 군대들이 뒷걸음치를 치다가 땅에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죄인이 엎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죄인을 잡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한 발 나오자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릴 줄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두려워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으로 담대하게 움직이는 발걸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죽으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길이라면 군대를 뒷걸음치게 할 수 있지요. 땅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군대도 세상도 감당치 못할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가는 자리가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 줄 알면서도 가야 할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 안에서 발을 떼는 것이라면 그 걸음은 거룩하고 군대도 뒷걸음치게 하는 능력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들, 가는 장소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명하신 길로 다니시는 길, 당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발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걷는 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는가, 고난을 받는 길인가, 손해를 받을 자리인가를 잘 알고 피해 다니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손해볼 줄 알면서도 담대히 그 길로 들어가고 다니는 복된 발걸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